이곳에 바다향 가득 머금은 국수가 있습니다. 속초에 가야만 맛볼 수 있는 국수가 있다는 소식에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온다지요. 발 디딜 틈도 없다는 속초의 핫플레이스. 어디서 오셨어요? 인천 부평에서 왔습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왔습니다. 여행객은 물론이거니와 속초 현지인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은 국수. 한 번 먹고 두 번 먹어도 자꾸만 먹고 싶어진다는데요. 제가 여기 의료원에 87년도부터 의료원에 있었거든요. 그때부터는 뭐 계속 왔다 갔다 했었죠. 저는 여기 한 30년 정도 다닌 것 같은데요. 와. 여기 거의 10대 때부터 다니는 거? 몇 년 됐죠?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오세요? 저 일주일에 몇 번 와요? 너무 자주 와가지고. 가는 곳이 진짜 많으시네요. 그렇죠. 자주 오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지만 파는 게 있어요. 다른 집에 있죠. 다른 곳엔 없고 이 집에 와야만 먹을 수 있다는 특별한 냉면의 정체는? 일단 냉면은 냉면인 것 같은데. 형님 뭐 드시고 계세요? 홍대냉면이죠. 속초의 명물 홍게살을 매콤새콤하게 양념해 아낌없이 듬뿍 올린 홍게냉면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부드러운 홍게살과 쫄깃한 냉면의 만남. 풍부한 식감에 입안에선 식감 대잔치가 펼쳐집니다. 어린아이의 입맛에도 취향 저격이라죠. 맛있어요. 이빨이 진짜 탱탱해요. 이거를 그냥 맛있다라고 표현하기 너무 아쉽고 정말 최고다. 최고다. 여기 특허가 있어가지고 여기서만 파는 거예요. 특허도 내셨어요? 끊임없는 노력으로 나라의 인증까지 받았다는 주인장. 그녀의 세심함과 노련한 손길이 담긴 오늘의 냉면. 대체 어떻게